안녕하세요, 카베이 원피디입니다. 어느새 흘러흘러 벌써 6월이 되었는데요, 2022년도 벌써 2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해결이 되지 않은 차량 적체 이슈, 차량 반도체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 기미가 보일런지 알 수가 없는데요,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카베이에서는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와 홈페이지 즉시 출고 현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도 알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카베이 홈페이지와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6월에 계약을 한다면 얼마나 걸릴지 한번 2022년 6월 기아 출고 대기 기간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차종 공통사항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문제고요, 매달마다 부족한 반도체가 조금씩 다른데 6월에는 전방 레이더, 에이다스 반도체, 후측방 레이더 반도체 공급 부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럼 경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닝 2개월로 전달과 동일하고요, 카파 개선 엔진 ECU와 ESC MCU 문제는 몇 달째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레이는 전사양 3.5개월, 1인승 배는 2개월로 전달 대비 전사양은 동일, 1인승 배만 0.5개월 줄었습니다. 다음은 승용 라인업입니다. K3 전달은 드라이브 와이즈 선택시 3개월, 미 선택시 5개월 이상이었는데요, 이번 달은 전사양 모두 5개월 이상으로 하향 평준화 되었네요. 그리고 K5 1.6 터보, 2.0 가솔린은 7개월 이상으로 전달 대비 2개월 늘었고요, 하이브리드는 13개월 이상, 전달 대비 1개월 늘었습니다. LPI 모델은 15개월 이상, 전달 대비 3개월 늘었고요, 경차는 변화가 미비한데 벌써 승용 라인업부터 후덜덜하네요. 네, 그 다음은 K8 2.5 가솔린은 10개월 이상, 3.5 가솔린 6개월 이상, 하이브리드 12개월 이상, LPI 모델은 13개월 이상, 택시 모델은 7개월 이상으로 전달 대비 모든 사양 동일합니다. 희한하게 K8은 변화가 없습니다. K9은 전사양 6에서 8주로 전달 대비 동일합니다. 다음은 SUV 라인업입니다. 전달과 다른 차이라면 니로 플러스 모델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니로 플러스는 업무용 10개월 이상, 택시 모델은 8개월 이상 대기기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또 전기차 보조금 공모 상황에 따른 납기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세대 니로는 하이브리드 6개월 이상, 전달 대비 4개월 줄었습니다. 미네랄 블루와 시티스케이프 그린 외장 컬러를 선택 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추가로 지연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표에서는 니로 전기차 대기기간은 없네요. 네, 그 다음은 EV6입니다. 전사양 18개월 이상, 전달 대비 동일하고요, 전기차는 정말 렌트나 중고차가 아니면 힘들겠네요. 셀토스는 가솔린 5개월 이상, 전달 대비 동일하고요, 전기차 다음으로 문제인 스포티지 디젤 모델은 16개월 이상, 전달 대비 2개월 늘었고요, 가솔린 모델 11개월 이상, 전달 대비 동일합니다. 하이브리드는 18개월 이상으로 전달 대비 동일한데, 18개월은 이거 반도체 문제 끝나고 사가라는 말이랑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은 소렌토. 디젤 모델은 16개월 이상, 전달 대비 2개월 늘었고요, 가솔린은 13개월 이상으로 전달 대비 한 달 줄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18개월 이상으로 전달 대비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아 베스트셀러죠, 카니발입니다. 디젤 모델 16개월 이상, 전달 대비 2개월 늘었고요, 가솔린 10개월 이상, 전달 대비 동일합니다. 하이리무진은 전사양 8개월 이상, 4인승 디젤 모델은 10개월 이상인데요, 비선호 사양이고 접수 생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추가 납기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봉고입니다. 디젤 12개월 이상, 전달 대비 한 달 늘었고요, 전기차 모델은 7개월, 전달 대비 3개월 줄었습니다. LPI 모델은 2개월로 전달 대비 2개월 줄었습니다. 줄어든 모델은 크게 봤을 때 봉고의 전기차, LPI 모델만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6월 기아 전차종 납기 정보 알아봤고요, 출고 대기 기간이 뭔가 나아지는 듯 싶다가 다시 늘어난 느낌인데요, 저도 12월에 차를 바꿔야 하는데 지금 알아봐도 이미 늦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커뮤니티와 홈페이지에 있는 즉시 출고 현황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지금 즉시 출고 가능한 모델과 대수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카바.